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며느리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정말 기도빨이 있다 하는 목사님에게로 이제 며느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가면서 말을 했어요. 얘야 얘야 우리 목사님 기도받을 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실 거야.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속이 타가지고 자기가 대신 아멘 아멘 해주는 겁니다. 기도 다 받고 나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우리 권사님 바람과 같이 아기가 뱃속에 들어섰습니다. 누가요? 권사님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한다고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의 속성은 무엇이냐?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하여 믿음을 선언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것이 아닌 것은 낙관주의,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 무엇인가? 크게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통로로서의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 오늘 본문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배웠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지혜가 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일을 하시던 태용호 전 공사가 북한을 탈출을 하고 얼마 전에 책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1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북한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이 종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서방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라고 하는 이 평양에 가짜교회를 세웠습니다. 남한에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예배 집례를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빨갱이 중에서도 완전히 새빨간 빨갱이들 그 가운데서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사상교육을 자유민주주의를 해도 이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는 예배 훈련을 다 예배 그냥 보는 것과 같은 훈련을 시키고 찬송 부르는 것 같은 훈련 다 시켜가지고 딱딱 앉혀놨습니다. 꼭두각시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찬양합시다 하면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이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남한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예수 전하고 찬송가에 예수님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흘려 듣다가도 아,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그 심령을 흔들어 놓으시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 믿는 성도가 됩니다. 잘 믿는 것이 잘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믿는 것이 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드실 식사 준비하는데 여념없고 제자들 공개하려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자기는 뼈 빠져라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말씀,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계속 스펀지가 물 쫙 빨아들이듯이 듣고 있는 것. 그 꼴 보니까 속이 뒤집힙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누가 헌신합니까?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쫙 붓고는 자기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눈물을 흘리며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사역, 십자가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뭐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언제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헌신해야 되느냐가 잘 듣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아주 폭발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영 별 관심 없습니다. 열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여기저기 얼굴 그냥 비치고 다니면서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몇몇 그런 집사님들이 계세요. 제 마음속에는 저러다 사고치지 싶은 그런 몇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의 시력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옛날에 여러분 그 요만한 종이 안경에다 이렇게 필터 껴가지고 셀룰라판 같은 거 비슷한 거 해서 이렇게 뿌옇게 태양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십니까?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뵐 수 없어요.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거꾸러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죄인이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시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구나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가면 마리아가 그랬듯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 우리 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 허무맹랑한 내용들과 맹점들과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고 그의 부활이 그렇고 그의 승천이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듣다 보면 이게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거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느 때인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 선물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의 과정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요 그냥 딱 붙잡고 읽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귀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설교 듣기 전에, 먼저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영감을 베푸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먼저 앉아서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통로로서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이후에는 점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나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분량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믿음 전혀 없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말씀이 이성과 충돌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충돌합니다. 내 현실과 삶의 지금 현장에 있는 상황들과 충돌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무너져 내립니다. 갈등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이게 되는가?
갈등하다가 놔버립니다. 꽤나 많이 들겠어요. 때로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원리를 따라 몇 발짝 뛰다가 나중에 옛습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것을 놓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자신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의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시는 교육부장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갔는데 횟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래요. 이 장로님께서 주문을 하시기 전에 종업원 오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 목사님 여기는 제가 아주 단골로 자주 오는 곳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종업원이 딱 오더니 묻더랍니다. 이 장로님께 아, 오늘은 술 어떤 거로 드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의 얼굴이 새빨개지셨다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을 어느 한 부분으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사업의 아주 복잡한 만남의 상황들, 일터에서의 현장에서의 그러한 술 마셔야 될 기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이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심각하고 더 무게감 있게 확 내 삶에 다가오고 막 나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이거 어떻게 과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현실과 충돌하고 말씀에 기반을 둔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서 정말 귀중한 그 메시지 세 개를 뽑아라. 구절 세 개를 뽑아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 세 구절을 뽑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오는 이 말씀이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것 같아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신앙의 길을 나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쩔음바리처럼 이거는 가끔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죠.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충돌하고 믿음과 우리의 경험적이고 우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 위인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믿음을 근거하여 살았던 사람들,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이 쫙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기반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별히 초신자나 또 불신자분들 또 믿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특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그에게 사가랴야 너가 내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세례요한이죠. 그런데 사가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내도 임신 불가능한 상태니까 사가랴가 묻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책망하세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부터 벙어리가 돼서 네 아들 태어나는 그날까지 말하지 못하리라.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다가 세례요한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런데 이때는 마리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가랴는 책망하셨고 마리아는 책망 안 하셨을까요? 둘 다 말씀에 대한 의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요 영적인 리더로서 제사 제도를 이끌어갔던 사람, 구약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여기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30cm 여기로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부딪혀오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고한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10대 소녀였던 마리아, 그녀의 질문은 완고한 거부나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열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임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했을 때 아멘,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수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완고한 고집불통의 거부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정말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베르에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르에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 신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나가면 이단 사설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반면에 완고한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물고 늘어지는 질문은 늘 그 사람을 껍데기 신앙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신앙을 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 바른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잘하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와 봉사를 해도 합당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신뢰관계가 없어도 내 열심으로, 내 에너지로, 나의 땀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것, 그 잘 믿는 것을 기반으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나 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주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갔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괴롭고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의 카톡을 들어가 보면 그 카톡에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100% 애들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저도 옛날에 또 그랬고
부모님들이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입니까?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두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이 아들 데리고 갑니다. 묶습니다. 칼로 찔러 번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탑 스탑! 내가 너의 순종을 봤어. 됐어. 충분해.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순종이 아브라함 믿음의 현주소였던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럼 뭡니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돼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금까지 오던 그 길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말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다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예요. 인내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제 아무리 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 있어요 주장해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찬송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함께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또 그분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피 흘리셨고 몸짓기셨고 비난받으셨고 배신당하셨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셨습니까? 그를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히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전했던,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프로골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보내는 내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나에게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골프장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골프 지도를 받고 라운딩을 하고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내십시다.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의 국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갔어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을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국왕 폐하의 자세도 다시 교정시켜드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즐겁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그 국왕이 내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먼 곳까지 내 요청을 수락해서 와줬고 우리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당신 소원이 하나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하나 내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 프로골퍼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구강패야, 제 취미가 골프클럽을 제가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골프클럽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이 프로골퍼가 구강의 오케이 말을 듣고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기대하는 겁니다. 아, 이 구강의 이 골프채가 이제 나에게 소포로 배달될 텐데, 아, 이 구강의 것이니까 거기 막 어쩌면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을 것이고 금으로 쫙 떼가지고 이건 뭐 전 세계 어떤 프로골프 선수도 가져보지 못한 걸 내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겠구나. 막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막 시간이 가도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구강패하께서 그냥 빈소리로 하셨나 보다 인사치레로. 그리고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싫어합니다. 얼마 후에 사우디의 구강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거를 뜯어보는 그 순간 이분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낸 편지에는 약 200만 평에 달하는 골프장을 양도한다는 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프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골프컨트리클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로골퍼는 골프채를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왕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것도 산유국인 사우디의 국악은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서 골프채가 아닌 골프컨트리클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이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뭐가 적당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말씀 순종, 그 믿음의 길에는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죽음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듯 우리가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하며 나갈 때에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초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기반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뿌리내리고 순종과 인내의 걸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현실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나의 육정이 나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주여 인내함과 순종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 그분의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삶의 환경과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나의 여러 상황과 이 믿음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주의 방법을 통하여 응답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우뚝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